오늘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주소는 이미 전체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신다면 이미 제대로 공지를 확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표자 중 외국 참석자분이 총 6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통역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네, 러시아 영수 최태환입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는 최태환 기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일 제9회 한림대학교와 사할린 국립대학교 상호방문국제학술회의를 춘천 한림대학교와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에 창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전히 전 세계를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고 사할린성과 유라시아 대륙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건강과 안전과 번영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한 세기에 걸친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들과 더욱 깊이 소통하면서 우리 모두의 행복과 미래의 번영을 위한 분명히 길을 차근차근 밟아가야 할 필요성이 더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제회의에서 일본학의 영수와 함께 한러 1의 국제관계와 민족문제를 깊이 모색하고 현재 한인 디아스포라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고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러 경제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사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과 또 재동포 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우리 민족은 물론 유라시아의 전 지역 모든 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작은나마 지속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에 두 분의 축사를 개회사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는 이미 다 프린트가 되어서 또 번역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걸 잘 참조해 주시고 또 국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 긴 거를 제가 다시 읽기보다는 저는 그냥 몇 가지 말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통역은 예. 정확히 안 되더라도 아마 내용 자체는 이미 써있는 것 되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메시지는 시간을 두고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우리 최태가 교수님 또 작년부터 이제 서정환 교수님 같이 이거를 쭉 해오셔서 와서 참여를 하고 또 회의에 하루 있진 않습니다만 대충 그 자료집을 이렇게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한림대학교로서는 유명한 한림대학교 공중교육대학교와 최대강 소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하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동포재단 이사장 김성모입니다. 먼저 2021년 시베리아 연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일째를 맞이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유라시아 한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 유라시아 동포사회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유랑산을 비롯한 전 세계 750만 최정포 사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축사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집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